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이거는 그 주일학교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시청각 자료로 쓰기에는 아주 좋거든요. 과거에는 뭐 그림을 그려서 쓰곤 했는데 차라리 인형 풍선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실제 인물 흉내를 내가면서 인형극 비슷하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봤습니다. 맨 먼저 이 꼬리를 한 12cm 정도를 남겨주세요. 12cm. 그리고 이렇게 작은 방울 하나를 만들어주시고 12cm짜리를 만들어주세요. 12cm. 그 다음에 이거를 꺾어서 돌려주세요. 이 구멍 속으로 여기 들어갑니다. 이 방울이 이 구멍 속으로 들어가요. 이렇게 해서 사람 얼굴 같이 만들어주시고 목을 만들어주신 후에 네, 달걀 구슬 3개 달걀 이렇게 목 만들고 달걀 구슬 3개 달걀 같이 돌려주세요. 그 다음에 작은 방울 하나를 만들어서 잡아당겨서 뒤에다가 이렇게 해주십니다. 바로 일었었죠. 그 다음에 첫 번째 방울을 잡아당겨서 돌리고요. 세 번째 방울을 잡아당겨서 뒤틀고요. 가운데 건 어떡하죠? 네. 터뜨립니다. 자, 허리가 됩니다. 허리. 날씬하죠? 그 다음에, 뭐, 정확하게 정 가운데를 가르세요. 그래서 정확하게 대고 그저 돌려주시면, 이거 꼭지를 잘 숨기세요. 다홍치마라고 여기다가,